삼성전자 아, 좋아요? 아니면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좋아요? 만 지금 투자하려면.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네. 놓고 보면 네. 끝나고 보면 사실 주가 상승폭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올라갈 거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라는 거는 IT 중에서도 맨 앞단에 있는 애기 때문에 주가 오를 때 제일 많이 열고 제일 빨리 오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그렇죠.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지나고 보면 거의 비슷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40% 올랐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뭐 한 45%? 네, 그 정도 차이예요. TSMC하고 삼성전자 중에 지금 내가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해? 아, 그거는 이제 결국은 네, 네. 지금 한 1, 2년 사이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보셨던 우리 송명섭 위원님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네. 송명섭 위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송명섭 위원님과 함께 일단 뭐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뭐 썩 성적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에 뭐 사파이어 레피지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드디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올 상반기 혹은 뭐 짧게 보면 한 1분기 정도 반도체 업황과 주가는 어떻게 될지 뭐 위원님께 한번 일단은 아, 위원님이 이제 저 월간 반도체라는 걸 써요. 네. 리포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아, 윤종신이랑 같이 갑니까? 월간 반도체 1월 네. 제목이 이거야. 최악의 업황 그러나 지금은 저점 분할 매수 시기다. 네. 이 제목으로 그냥 딱 해결이 네, 되는 거죠. 네. 아, 업황은 뭐 여전히 안 좋군요. 네, 업황은 안 좋은데. 최악이야. 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30년 내 지금 업황은 최악이다. 30년 내? 네, 30년 내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주가의 추세적 상승은 23년 1분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까지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할 건데 내릴 때를 이용하셔서 저점 분할 매수 하셔라. 이제 그게 이제 제 견해였죠. 네. 그대로 저는 지금 그 제 견해를 유지하고요. 지금 봐서는 주가의 바닥은 이미 확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그리고 주가의 추세 상승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일지 아니면은 조금 뭐 부침이 있다가 갈지는 아직은 좀 확인할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린다 그러면 네.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반도체 주식을 사실 만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 네. 결론이고요. 네. 일단 최근에 주가가 그 반등한 이유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캐펙스를 올해도 작년 대비 늘린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예, 그게 이제 업황 측면에서의 공급 측면에서의 주가 그 반등 이유고 두 번째는 시장 금리 하락입니다. 시장 금리 하락. 하락. 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제가 준비해온 자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쭉 설명을 주시죠. 네, 중간중간 질문 주시면 네네. 답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부터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작년 4분기 이제 삼성전자가 4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반도체 부분에서는 4천억, 메모리 부분에서는 아마 한 1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가 나지 않았겠나. 아. 반도체에서는 4천억 흑자 났는데 네. 메모리에서는 한 1천억 원대 적자가 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출하 증가율을 회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단 못했는데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많이 출하를 늘렸단 말입니다. 4분기에. 그렇게 네. 완전 수요 환경에서. 메모리도? 예, 메모리를. 네, 메모리를.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연말에 가서 가격을 많이 또 깎아줬다는 얘기예요. 싸게라도 갖고 가라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재고가 워낙 많으니까 줄인 거죠. 그래서 네. 작년 4분기에 DRAM 가격은 30% 이상. 예,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 낸드 가격은 20% 후반 네. 이렇게 하락한 걸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고 또 이제 그 특별 보너스도 좀 있었죠. 예,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그 이거보다 좀 더 영업이익이 더 나올 거라고 봤는데 한 2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나오지 않을까 봤는데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때문에 한 1.8조 정도 나온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IM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출하가 예상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8조. 네. 그리고 가전은 거의 영업이익이 못 나왔을 것 같고요. 하만이 이제 한 3천억 원대. 이래서 이제 4조 3천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선방했네요.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네? 디스플레이 무슨? 거기는 이제 LCD 생산을 중지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준 거예요. 아, 네.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4분기 워낙 밀어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출하가 아마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POQ로 보면 전분기 대비. 그리고 갤럭시 S23이 나오는 IM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이익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3조 원이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분기에, 1분기에. 네, 1분기에. 예.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영업 적자가 한 1조 6천억 정도. 예. 1분기 가면 아마 디램에서도 흑자가 못 날 거다. 예. 예, 똔똔 정도. 그다음에 낸드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 영업 적자. 예, 그렇게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분기까지 추가 악화됐다가 이제 3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네. 올해 연간으로는 한 19조 원 정도. 작년에 43.4조 거든요. 아. 이제 올해는 한 19조 정도로 이익이 감이 될 거다. 반토막 이상 나네요. 네,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그,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키워주세요. 예. 네. 그 출하 증가율은 아마 회사 가이던스가 그 3분기 대비 플랫이었거든요. 예, 그 수준은 했을 거고, 다만 여기도 안 사가겠다는 고객들한테 밀어내야 됐으니까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졌을 겁니다. 30% 이상 충분히 빠졌을 것이고 네. 그러면 영업 적자는 한 1조 5천억 정도 네. 4분기 났을 거로 보고 1분기 뭐 당연히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 빠질 거고 2분기 추가적으로 한 3조 원까지 빠질 거고 어이구. 4분기 돼야 이제 똔똔 가까이 가는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연간으로 않을까. 큰 폭 적자네요, 그러면. 연간으로는 한 7조 5천억 정도 영업 적자 나오지 않을까. 어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30년 만에 최악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적이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지만 단기 실적이라는 건 주가에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잠깐 뭐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그 실적 악화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그때부터 올랐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죠. 예,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단기 실적이 아니고 향후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즉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당장 그게 예. 중요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음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면요. 첫 번째 요인으로 제가 이번 단기 상승한 이유로 뭘 말씀드렸냐면은 그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예상한 것보다 좀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공급이 예상보다 덜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에 앞서서 수요를 먼저 잠깐 보면 작년에 DRAM 수요 증가율이 1.3%였어요.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가장 낮았던 수요 증가율이 13%대였으니까 네. 작년에 얼마나 안 좋았던지 알 수 있고 네, 네. 올해 제가 12% 정도 수요 증가율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공급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가 원래 올해 한 36조, 37조 원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를 쓸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작년 수준인 32조 원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요. 아직은 뭐 결정난 건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 같아서는 32조 원 정도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일 거다. 회사 측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올해 P3 라인에서 DRAM 신규 생산 설비를 한 월 5만 장에서 한 8만 장 정도 그 정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6, 37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캐펙스가 준다는 얘기는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DRAM 캐파 월 만 장에 해당하는 장비 구매액이 대략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캐펙스가 준다는 얘기는 신규 생산 설비를 월 4만 장, 5만 장 정도 되는 거를 하려고 했던 걸 안 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자, 그래서 원래 올해 상반기에 P3 라인에서 DRAM 캐파 한 5만 장에서 8만 장 정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상당 부분 안 하고
그게 결국은 하반기에 양산해서 올해 생산 증가율에 기여할 그런 수치들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예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8조 원으로 작년 대비 캐펙스가 54% 감소하고 마이크론은 70억 75억 달러로 작년 대비 캐펙스가 40% 감소하는데 이 양산은 신규 생산 설비 증설이 아예 없어요, 올해. DRAM 낸드 다. 그런데 이제 공정이 전환이 되면 생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월당 웨이퍼 투입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아까 뭐 캐펙스 40% 감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네. 생산량이 40%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네. 그 유틸러티라든지 네. 또는 향후에 그 들어올 먼 미래에 들어올 그 생산 라인들을 뭐 땅을 갖다가 그라운드 브레이킹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캐펙스 늘리던 거에 40%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니요. 맞네? 마이크론은 작년 대비 40% 감소. 작년에 쓴 돈 대비 올해 40%를 덜 쓴다는 얘기예요. 덜 쓴다. 예, 네, 덜 쓴다.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줄어요? 자,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드릴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캐펙스를 더 많이 감소시키고 네. 그만큼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준다. 네. 양산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올해 DRAM 생산 증가율은 출하 증가율 말고 생산 증가율은 삼성전자가 원래 당초에는 한 7, 8% 정도 올해 생산 증가율을 달성할 거로 예상이 됐었어요. 7, 8% 정도? 예, 올해 작년 대비. 생산, 비트 기준입니까? 예, 그렇죠. 생산이 네, 7, 8% 더 늘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 4% 느는데 그칠 것 같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감소 이런 측면 때문에.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한 2, 3% 정도 생산 증가율이 역성장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마이너스 2, 3%. 작년 대비 올해 생산이 더 준다는 얘기예요. 네. 마이크론은 한 5% 정도 생산이 더 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업계 DRAM 생산 증가율은 사상 최초로 0.5%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최초예요? 세상 사상 최초. 아, 그래요? 전년 대비 생산이 더 준다. 그러니까 빅그로스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빅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없었죠. 근데 요번 올해는 그게 사상 최초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밖에 생산 증가율이 안 나와요. 낸드는 원래 한 20% 중후반 정도 생산 증가율이 나오는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한 7%밖에 안 늘 거란 말이에요, 생산이. 네. 자, 그러면 올해랑 작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DRAM 생산 증가율이 얼마였냐면 17%였어요. 작년에 17% 생산 증가율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리면서 작년에 DRAM 수요 증가율이 1.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수요 증가율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가격이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빠질 수밖에 네.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올해 어때요? 올해는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0.5%인데, 자, 수요 증가율 올해 12%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생산 증가율이 훨씬 높았고, 올해는 수요 증가율이 생산 증가보다 훨씬 높은 그런 그림이 바뀌는 올해인데, 다만, 워낙 공급 과잉 폭이 작년에 심했고 아직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의 재고예요. 고객들 재고가 아직 정상보다 꽤 많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그 재고를 줄이는 과정, 즉 공급 과잉이 축소되는,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요?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제가 볼 때는 한 17% 빠질 것 같고 2분기도 한 11% 빠질 것 같은데 3분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일부 고객들의 재고 정리를 끝난 고객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재고를 쌓는 일을 합니다. 네. 재고 재축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 재고를 고객들이 빨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4분기 되면 저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들이 올해 1분기 말 2분기 초에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고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보면 경기 선행 지표들을 한 6개월 정도 후행해서 실제 경기나 네. 수요가 따라오는 예. 그런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실제 경기나 수요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과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네. 자, 그게 이제 업황에 네. 대한 전망이고 자, 그럼 이제 주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제가 세 가지의 경기 선행 지표 또는 반도체 주가랑 동행하는 지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한번 보시면 자, 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2019년 초에 2019년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급상승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2019년 초부터 올랐다.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나빴는데 자 그리고 21년 3월 달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반도체 가격 계속 오르고 업체들 실적이 예상을 대폭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는데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3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거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1년 3월부터 내리고 작년 22년 10월 달까지 한 번에 반등 없이 내리다가 작년 11월 달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2월, 1월 3개월 연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반등이 네.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거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추세적 상승이 시작된 건가? 그러면 이거랑 동행했던 반도체 주가가 이제는 추세 상승에 접어든 건가?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유동성과 MOM 증가액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놀랍게도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유동성 자체가 증감률이 아니고 네. 저 이거 보고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국에서 유동 금리 인상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한 두 번 더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도 다 금리 인상하는데 왜 이게 오를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중국에서 계속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 두 번째는 시장 금리가 지금 내리다 보니까 일부 시장의 대출도 좀 늘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심하려면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시장금리라는 거는 정책금리랑 일정한 그런 그 갭을 두면서 네. 조금씩 높은 게 시장금리잖아요. 그런데 요번 케이스 보시면은, 정책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네. 너무 앞서서 갔지 않습니까? 정책금리가 이 정도 올랐는데 시장금리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니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왔는데 다만 앞으로도 정책금리는 한 두 번 더 오를 거고 그러면은 시장금리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다시 정책금리랑 만나면서 다시 약간 상승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3월 정도는 돼야 그래야 그다음 가면은 뭐 일부 나라에서는 또 너무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나. 거기는 금리 인하를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풀 거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실히 늘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뭐 유동성 YY 증감률이 뭐 100%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때 가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일단 벌써 3개월 연속해서 바닥 찍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도 최저 시점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거다. 즉 이거랑 동행하는 주가도 역시 최저 주가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유동성 증가가 경기도 살려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죠. 주가 자체만? 아니요. 경기를 살립니다. 경기를 살리니까. 6개월, 9개월 후에.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깨림칙한 게,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들어왔던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인데, 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2021년 4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대비 한 달 후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얘는 작년 12월 달까지 지금 7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당장 1월달, 2월달에도 얘가 돌았을 거다 이렇게 확신이 지금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자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의 그 과거 사이클을 보면 한번 하락하면은 아무리 길어도 2년 이상 하락하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벌써 7개 분기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1개 분기 정도만 더 하락하면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올해 3월, 4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그림 하나 또 보시면은 미국 정책금리랑 ISM 제조업 지수를 한번 비교를 제가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서는 그림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른쪽 축, 즉 미국 정책금리를 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 정책금리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서로 반비례 동행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3월경에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그 이후로는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은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네. 늦어도 3월, 4월이면 확실히 방향 잡을 거다.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3월, 4월 경에는 아마 바닥 잡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ISM 네. 제조업 지수가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준 반도체 가격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네, 똑같이 가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에요. 지금 중국의 뭐 주가 오르고 뭐 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서 다시 그 코로나 19 확산되고 있는 거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그쪽 경기 풀릴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 불행히도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동행하고 있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업황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동행하는 지표예요.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연속해서 4개월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아직 작년 11월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네. 얘가 아직 돌아서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 풀린 효과가 풀리 반영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IT 수요 못했던 거 풀리면서 IT 수요 증감률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춘절 이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봄 되면 그게 바로 3월 4월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은 중국에서 날씨 따뜻해지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산은 분명히 완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좀 다니면서 뭐 스마트폰 같은 IT 수요를 늘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제가 말씀드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는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다. 결국은 삼박자가 맞는 거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가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때까지의 그 만약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있으면 네. 그때를 거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못 사셨어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때 가시면 사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최근에 뭐 한 10%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역사적 저점 배수 평균 그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 평균 저점 배수 평균이 1.1배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1.19배 현재 주가가 네. 하이닉스는 역사적 저점 배수 평균이 0.95배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03배 정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점 배수보다 약간 정도 올라 있는 정도예요. 자 앞으로 이제 만약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고 반도체 주가가 돌아선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 관건은 뭡니까? 주가가 이렇게 V자로 가냐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나이키 모양 이렇게 슬쩍 올라가냐 결국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거를 결정할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경기 회복 속도죠. 근데 그 경기 회복 속도를 미리 알려주는 게 뭡니까? 6개월 앞서서 경기 선행 지표들이 이렇게 반등하냐 이렇게 반등하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주가의 그 상승 속도는 여전히 경기 선행 지표들이 얘기해 줄 거니까 계속해서 그건 보셔야 되고 다만 올해 연말쯤 가면 아무리 뭐 그 나이키 모양으로 경기 회복이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역사적 평균 배수 정도는 가지 않았겠냐, 가지 않겠냐. 삼성전자 역사적 평균 배수가 1.5배고 하이닉스가 1.4배니까 네. 지금 현재 배수로 보면 양사는 그래도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현재 여전히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밸류상으로도 괜찮고 뭐 유동성 증가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또 중국 IT 수요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거의 이제 바닥 수준에서 이제 다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뭐 그건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그 초반에 좀 말씀해 주셨던 그 캐파 증설 관련해서 네. 이제 혹시 이런 거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메인 칩의 성장과 함께 메모리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발전 속도나 뭐 이 수요가 굉장히 이제 고정적으로 잘 늘어나다가 혹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그 칩이 옛날엔 인텔 뭐 AMD 딱 두 회사가 이제 메인 칩 생산하는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메모리가 따다다닥 붙는 거라면 이제는 무슨 엔비디아니 뭐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뭐 GPU 같은 것들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을 매우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 질 때마다 야 집 몇 개 지니까 형광등 20개씩 무조건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그 형광등이 안 늘어나고 그냥 LED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메모리의 중요성 자체가 사라지고 혹은 메모리 수요 자체가 과거처럼 IT 기기 수요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대답을 좀 들어봅시다. 또 네. 질문은 대부분 다 이해를 했는데 네.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가요 거죠? 제가? 네, 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네. 칭찬 받고 싶었고. 예,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그런 기류가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 용도에 가장 맞는 적합한 칩들을 따로 개발하고 있지 않냐.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뭐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자기네 시스템에 딱 맞게 그거에 맞는 반도체를 개발하니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네네네. 그걸 좀 뭐 추구하지 않겠냐. 네. 예, 뭐 그런 질문이신데 뭐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는 아니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뭐냐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사용량, 데이터의 입력량, 출력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런 회사들이 뭔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쪽에 사용하려고 칩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데이터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의 입출력 왔다 갔다 하고 그 많은 양을 단기적으로 기억을 해서 만약에 이게 그 최종 기억 장치와 네. 지금 CPU, AP 간의 그런 그 데이터의 어마어마한 양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중간에 DRAM이라는 걸 껴넣어가지고 네. 많이 그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임시적으로 DRAM에다가 그걸 기억을 시키고 네. CPU에서 최종 기억 장치까지 안 가도 DRAM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게끔 만드는 네, 게 네, 바로 네, 그게 네. DRAM의 역할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DRAM의 역할 자체가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거를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게 DRAM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 DRAM의 사용량이 느는 게 맞죠. 그게 뭐냐면 네. 예전에는 i7에 뭐 당연히 램 뭐 16기가 뭐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쳐요. 이게 네. 이제 최적의 상황이에요 컴퓨터. 네. 근데 지금은 그 메인 프로세서 말고 GPU를 좋은 거 달고 대신 램은 8기가만 달아도 괜찮은 성능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컴 조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체적인 산업에서도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네. 네. 오히려 어떤 지금 추세냐면 지금 말씀하신 GPU 네? 그 안에 아예 DRAM을 적층을 해가지고 여러 장 적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용량을 갖다가 GPU 안에 넣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예요. GPU 내부에 아예 그냥 DRAM을 어마어마한 양을 넣어. 그게 바로 이제 HBM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저기 삼성전자가 좋아요? 아니면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좋아요? 만 지금 투자하려면.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네. 끝나고 보면 사실 주가 상승폭 거의 비슷해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네. 주가 상승폭이 그 거의 똑같고 뭐 큰 차이 뭐 약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다른 사업 부분, 다른 IT 부분조차 네. 보다도 반도체가 항상 제일 앞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빠질 때 반도체가 제일 먼저 나빠지고 제일 많이 빠지고 네. 좋아질 때도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이익 추정상 보면 하이닉스는 연간으로 보면 아까 뭐 7조? 7.5조. 7.5조 적자. 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PER이 없잖아요. PER은 없죠. 그러나 PBR은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쨌든 아까 17조? 네. 17조 흑자나 19조. 19조. 네.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지지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 삼성전자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미 그 우리는 BPS라는 네. 그런 주당 가치를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측한 그런 실적에 기반한 BPS를 제가 이미 다 구현했겠죠. 그러면 그거에 기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주가로 삼성전자가 PBR 지금 1.19배,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04배라는 그런 그 밸류에이션 배수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실적 나빠지는 거 이미 다 감안한 그 배수란 얘기입니다. 자산 가치니까.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1.19배고 네. 하이닉스는 1.04배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배수 측면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메리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항상 배수가 조금씩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양사의 밸류에이션 배수에서의 위치는 거의 똑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올라갈 거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라는 거는 IT 중에서도 맨 앞단에 있는 애기 때문에 주가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빨리 오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그렇죠.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지나고 보면 거의 비슷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40% 올랐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뭐 한 45%? 예, 그 정도 차이예요. TSMC하고 삼성전자 중에 지금 내가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아, TSMC랑 삼성전자 중에 그거는 이제 결국은 몇 년간의 호라이즌을 투자 호라이즌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게 달린데 3개월. 예. 저는 3개월. 네, 3개월은 좀 너무. 아, 왜요? 뭐 이렇게 오래 기다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택하겠습니다. 단기라면. 왜냐하면은 네. TSMC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밸류에이션 배수 측면에서도 네. 역사적인 그런 그 위치에서도 TSMC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돌아설 때 더 빨리 돌아서고 단기적으로 더 많이 돌아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TSMC 선택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3나노에서도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가 쉽게 못 가고 있어요. 아, 네. 워런 버핏은 더 길게 보고 TSMC 산 거구나. 그러니까 뭐 한 3년 뭐 2년 3년 보면 전 TSMC 선택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퍼포먼스는 주가적인 측면 삼성이 그렇죠. 더 나올 수 있는데 예, 예. 많이 빠졌으니까 예. 네. 2, 3년 있다가는 뭐 그때 고민하고 자 역시 뭐 시원시원한 우리 송명수 위원님과 네. 함께 오늘 반도체 얘기 완벽하게 아주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항상 늘 명쾌하게 답주시는 우리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수 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